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유난히 높은 그런 그 인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립불안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고립불안이라는 게 남들과 다르거나 남들로부터 떨어져 있거나 하여튼 뭔가 하여튼 이탈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라는 거는 완전히 동질적으로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우리는 같은 그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 라는 식의 안심을 주는 게이 높은 고립불안의 한국 사람들과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여기에는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측면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파트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 내지는 갈망 혹은 결핍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학원이라고 하는 것과 집이라고 하는 것의 거리 때문에 이사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거나, 혹은 나는 학원이라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훈육받았다라고 하는 게 이번 설문에서 나오고 그림에서도 나오고 있다든지. 아파트라는 공간은 나를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만드는 공간이라기보다는 후회를 제일 덜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그리고 사실은 인생을 조금만 살아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게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만족이나 행복이라는 건 별개의 그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둘다 아무것도 경험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가다 보면 정말 불편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곳에서 계속 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행복도 같이 할수 있지 않을까. 근데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집을 고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 불편을 피하기 위해 집을 고르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당신이 꿈에 그리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면 지금 바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요? 또 이사를 하면은 또 중학교를 바꿔야 된다던가. 그뭐 자신과 좋은 고등학교를 못갈수 있어서 예, 못갈것 같은데. 문정훈도 살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민정이는 당장 가고 싶어요, 저 집? 아니요. 지금 못 가죠. 왜요? 직장하고 애들 학교 이것 때문에 좀 그런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장 가라 그래도 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 학습 문제나 교육 문제 때문에 당장 이렇게 옮기기는 힘들고, 또 직장 문제도 교통 편리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아파트에서 살수 있는, 그게 좀 현실적인 게 마음이 아프죠. 네. 빨라도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10년은 좀 그렇고요. 15년이나 한 20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15년쯤, 그러니까 65살 정도. 빨리 가지는 못하겠죠. 그럼 또갈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10년 정도 되겠죠. 10년 정도 뒤에 그때가 살아있으면. 주변을 둘러보면 어디에도 아파트가 보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시에 가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속에서 우리의 공간 감각은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고, 마음껏 뛰노는 것이나 애완동물 키우는 건 바로 위, 바로 옆 이웃을 신경 쓰며 당연히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됐습니다. 아파트 이외의 공간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파트엔 우리가 처했던 조건, 그리고 지금까지 추구해온 삶의 가치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한때 유효했고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의 아파트 그 이상을 원하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느끼는 결핍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새로운 요구와 가치를 담은 또 다른 미래.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